정말 나이가 들면 네. 소화가 정말 잘 안 돼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런데 콩을 발효시키면은 우리 그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라이신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네. 밥에 조금 부족하고 빠져 있는 게 이 라이신인데 여기 콩이 조합을 잘 이루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가 콩밥을 먹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콩을 먹을 때 생으로 먹었을 때는 흡수를 방해해요. 다른 영양소가 못 들어가게 또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60%로 올라가고 만약에 발효까지 시키면 9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콩을 발효시킨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는 거는 소화 흡수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가 근데 잘 되면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다이어트에도 그렇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됩니다. 자,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를 보면요. 이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장에 보면은 유익균과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증가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다이어트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하는 일이 정말 딱 확연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분하고 지방의 섭취를 올리게 되고요. 그런데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도리어 이런 유해균을 억제시키면서 몸의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식욕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네.